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갑진년 설 연휴 첫날인 오늘 귀성이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지난 연말 KTX 이음의 서울역 개통으로 귀성길이 짧아지면서 이용객들이 급증했는데요. 자식을 만나러 노부모가 홀로 떠나는 역귀성 행렬도 많았습니다. 엄지원 기자입니다. KTX 열차가 서서히 안동역 플랫폼으로 들어옵니다. 아침 일찍 서울역에서 출발한 열차입니다. 양손 가득 여행 가방과 선물 보따리를 든 귀성객들이 발걸음을 재촉합니다. 귀성길이 2시간 남짓 대폭 짧아지면서 돌쟁이 아기도 부담 없이 기차 여행길에 올랐습니다. 할머니 할아버지 뵈러 왔어요. 뵈러 왔어요. 저번에 차로 왔을 때는 11시간 걸려서 너무 힘들었는데 지금 2시간 반 만에 와가지고 아기도 너무 안 지치고 좋았어요. KTX 이음의 서울역 연장 개통 이후 귀성객은 한층 늘어날 걸로 예상됩니다. 작년 12월 서울역에서 안동까지 운행이 시작되면서부터 비교를 하면은 올해 약 설 명절은 약 한 30% 정도의 고객이 늘어난 걸로 약 3만에서 4만 명 정도의 고객분들이 이용할 걸로 예상됩니다. 노부모가 자식을 보러 서울 등 수도권으로 올라가는 역귀성 행렬은 이제는 흔한 풍경이 됐습니다. 백발의 88 할머니, 긴 여행길이 고단할 법도 하지만 마음은 더 편하다고 말합니다. 거기 여러 집이 있어. 나는 내 혼자 가면 돼요. 거기는 여러 집이 움직여야 되니까. 뭐 용돈 좀 주고 뭐 그냥 뭐 같이 그래 지내고 좋죠. 청송에서 아침 일찍 달려온 할머니는 손두부와 나물을 한 보따리 챙겼습니다. 얼굴 가득 설렘이 묻어납니다. 요거 두부 좀 하고 나이 좀 캔 거 좀 해놓고 그래 시장에 가서 뭐 쇼핑도 하고 뭐 그래 같이 다닐라고. 오늘부터 설 연휴 나흘간은 모든 차량의 고속도로 통행료가 면제되고 기차를 타고 역귀성을 하는 경우 최대 30% 승차권을 할인받을 수 있습니다. 고속도로 통행량은 설 당일인 내일 가장 많고 귀성 차량은 첫날인 오늘 오전에, 귀경 차량은 오는 11일 오후에 몰릴 것으로 한국교통연구원은 예측했습니다. MBC 뉴스 엄지연입니다.